뷰티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외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바동이 구조 도와주셨던 소방감자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미국까지. 근데 그때 소방관장님이 저희 집 왔다 간 후로 얼마 안 돼가지고 소방서에서 밥 주는 길고양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길고양이가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소방감자님이 자기가 사비로 애기 구조해가지고 치료하고 지금 임시보호도 하고 있더라고. 치료비만 한 5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해요. 좀 얼굴도 갈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하나 더 늘어나다 보면은 애기들한테 쓰는 용품이나 부담이 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감자님이 계시는 푸치마켓에서 오로지 소방감자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제품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애동이도 집에 맡기고 출발해야 되는데 예쁘게 포장 한번 해볼게요. 선물들이 뭐냐면은 요거는 지금 바동이가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제품인데 반려동물용 순한 물티슈예요. 용량도 엄청나고 저는 바동이 똥꼬를 닦아야 되니까 이게 엄청 순해야 되는데 제가 이 브랜드에다 계속 문의를 했었거든요. 이거 진짜 순하냐, 이거 정말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셔서. 그 다음에 요 귀여운 것들은 짜먹는 간식이에요. 짜먹는 간식 같아 보이는데 사실 요거는 영양제 스틱입니다. 기다리세요, 비켜보세요. 궁뎅이 나와보세요. 아우! 늘 말하지만 제가 좀 간식을 많이 먹이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간식으로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영양제 목적으로 나온 스틱들을 주로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뽀뽀 비타 스틱도 그렇게 나온 제품이라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먹이고 있습니다.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 뜯어야 돼. 아니 뜯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바둥이가 이상한 행동을 따라하고. 야 너 찔러도 이렇게 눈을 찌르면 어떡하냐. 이 노란 통이 치킨 비프고 저 주황색 통이 연어거든요? 이게 갑상선 한증증 수치 올리는 요오드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노묘나 좀 비만 고양이들이 안심하고 먹여도 되는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환장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국내 최고 수준의 멀티비타민이 들어가 있고 프로폴리스랑 오메가3, 올리브오일이랑 초록색깔 홍합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료로 못 채우는 부분을 이런 간식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환절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지금 후추도 좀 기침을 하거든요. 기존에 먹이던 추르 대신에 이거 먹이면서 면역력이랑 뭐 관절부터 항산화까지 이 한 포로 다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웃기기는 하지만 이렇게 싸가지고 대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나는 컨셉 중이니까. 바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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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땅동땅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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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대구를 떨어뜨리고 다 바닥에 떨어질 거야. 여기는 대구다. 아, 이거 진짜 무거워.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서비스. 돼지 고양이. 이 감자님 이거를 주셨어. 날 누가요? 이 업체에서 소감님 주라고. 뜬이 받았는 느낌이면 나 주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시고? 슬아 나와봐. 너 주라고 갖고 오셨대. 우리 궁팡도 못 갔거든요 사실. 어? 안 갔어? 우리 왜 안 갔지 오빠? 프레임도 없어서. 아니 아 이거 어떡해. 나는 비스리가 다 아직 아플 줄 알았는데 다 나서서. 이게
그냥 추루가 아니고 영양제 추루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여도 돼. 다리 다쳤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 비타민이거든요.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영양제로 나온 거라서. 어떡해. 어, 너무 감사해요. 됐는데? 어, 먹는다. 웬일이야? 얘 추루 엄청 가려요. 조공도 한 번씩 안 먹거든요. 원래 범이가 입맛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는데 잘 먹어주네요. 잘 먹네. 아, 저 돼지 고양이 어떻게 진짜 좋대. 근육 고양인데. 아, 무슨 근육 고양이야. 딱 봐도 안 돼. 와이존이 너무 웃겨. 쭈꾸냥이 신봐도 맛있게 찹찹. 혹시 영상을 보다가 우리 애들도 잘 먹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푸치마켓에서 감자님들을 위한 할인가를 받아왔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이번에 한번 꼭 먹여보세요. 저희 애들은 일본 추루 외길 인생 앙팡이 빼고는 다 잘 먹으니까 감자님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먹여보세요. 애들이 진짜 진짜 좋아할 거예요. 이거 비타민C인데 젤리라서 그냥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멀티비타민인데 좀 크다. 이게 제일 비싼 거지 싶은데 이거는 하루에 두 개씩 이제 오면 하나 먹어. 어 맞아요. 먹으니까 먹을 때 좋은 거 먹어야 돼. 우리는 진짜 필수인 것만 먹는 거 같아. 에르메트리니 봤을 때 기름 없는데? 이 그림을 봤는데 조상님은 리뷰를 보고 싸우고 있다. 이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어, 들어가세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너무 잘 먹었다. 잘 먹고 잘 놀았다. 화장실 높이 올라갈 거야. 에이!